홀가분한 마음을 표현한 안현주. 하지만 그녀에게도 분명 결혼으로 인해 행복했던 시간은 존재했다. 모든 여자들이 그럴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에 누가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제가 설 곳이 없었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외로운 게 아니고 그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굉장히 무관심해져. 10년 전에,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에, 10년 전에 저는 이혼을 마음을 먹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어렸어요. 이혼 대신 아이들과의 미국행을 결심한 안현주. 그들은 그렇게 쇼윈도 부부의 생활에 접어들고 있었다. 언제부터 쇼윈도 부부가 됐다고 좀 생각하셨나요? 각자 생활을 할 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쇼윈도 부부라는 거는 말이 부부지 이미 이 사람들은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하지만 나중에 돌아와서는 부부야. 저도 보면은 이미 이 사람하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부부의 연애 이미 끝났어. 다 끝나고 이 사람이 이 사람대로 나가서 행동하고 저는 저대로 놀 때 이미 그거는 쇼윈도 부부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거는 부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오래전에 끊어진 부부의 인연. 하지만 두 사람에게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좀 자주 보세요? 어떠세요? 아이는 볼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아이가 조금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적응할 때까지 그때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제가 6개월을 기다렸어요. 되게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정말 그거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돼요.